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천공항 이터미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만 가요. 타이페이 여행 갑니다. 저 중화항공 타고 가서 이터미널이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1터미널을 가가지고 셔틀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이터미널 뭔가 엄청 넓고 더 세련됐고 좀 사람이 엄청 없는 것 같아요. 텅텅 느낌. 전 수속하고 들어왔고 공차 샀습니다. 얼그레이 밀크티, 당도 50%, 얼음 많이 펄추가. 공항에서 해야 될 일, 베지코 빌리기, 환전도 했는데 토스 환전에 보니까 대만 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러로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달러로 환전하고 현지에서 대만 달러로 하는 게 환율이 더 좋대요. 그래서 대만 공항에서 그냥 환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5박 6일이고 저는 600달러 해서 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좀 많이 한것 같죠? 왜냐하면은 두 명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 동생이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혼자랍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원래 비행기표를 같이 끊었는데 교수님 크리가 떴어요. 지금 졸업반인데 갑자기 보강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생은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혼자서 이제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 여행 영상 중에 하나가 타이베이 여행인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 너무 설렙니다. 또 맛있는 걸 왕창 먹고 올 거예요. 오늘의 OOTD. 여기다가 보조 가방까지. 바리바리 걸. 감사합니다. 중화항공 처음 타봐요. 오프라인 저장. 여기 아직 수속하고 나가기 전인데 여기에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환전하려고요. 600달러를 18,123 대만 달러로 바꿨습니다. 나왔습니다. 버스 투 시티. 날씨가 엄청 꾸리꾸리해요. 입구 신고서를 저는 작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 출입구 미리 그 온라인에서 등록해놓으면 할수 있더라고요. 그걸로 하면 훨씬 빠르게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이지카드 살려고요. 편의점에서. 이거 이지카드인데 완전 귀여워. 살리오. 뭘로 사지? 미쳤네. 아, 찰기. 500? 여기 버스 예매하는 곳이에요.
Simon Station. One present? Okay. 100. 100? Yeah. Okay, thank you. 지금 2시 54분인데 3시 15분에 출발한대요.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대만을 올 때마다 비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번에는 공항철도 타고 갔는데 그게 조금 더 비싸고, 공항철도 타면 3, 40분 만에 시내로 갈 수 있대요. 근데 공항철도 타면 갈아타야 돼가지고 버스 타러 왔습니다. 근데 교통카드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스 타고 한 1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가면서 이제 오늘 뭐 할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谢谢. 이 뒤에 건물이 호텔인가 봐요. 미드타운 리처드스. 뭐야? 뭐?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고 근데 빠르고 편하다. 이 사이 우리 사이 이 사이 우리 사이 이 사이. 안녕하세요. 오.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 동생이랑 저랑 둘이 묵을 거고요. 여기 이렇게 냉장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TV, 화장실. 깔끔하네. 깔끔한데 창문이 없어. 답답해. 안 돼. 여러분, 여기는 되게 저렴한 곳이에요. 5박 6일에 493,000원, 그러니까 10만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제가 이번에 캐리어 요거 들고 왔거든요. 유럽 갈 때 가져갔던 거. 너무 커서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이거 아니면 완전 작은 거밖에 없어서 이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여기에 수도만 열면 된다. 그래서 공간 활용에 좋습니다. 텅텅 비었죠? 우산 가져가야겠다. 변신! 날씨가 패딩 입을 날씨는 절대 아닌 것 같아서 가디건으로 갈아입고 나갑니다. 밥 먹으러 바로 가봅시다. 여러분, 5시인데 무슨 9시 같아요. 너무 어두워. 비가 올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카리 도넛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 아니고 다 대만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비닐봉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따끈따끈해요. 어떡해, 맛있겠다. 뜨거워. 완전 바삭해. 완전 맛있어. 약간 우유 분유가루 같은 맛? 너무 맛있다. 근데 약간 안에가 완전 촉촉하고 쫄깃하고 그 정도는 아닌데, 갓 튀긴 버프. 겉에가 너무 바삭해서 신기해. 많이 달지도 않고 거의 담백한 수준이에요.
대만은 요렇게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 아케이드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는 중산역. 딱 진짜 연남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막 카페들 많고, 빈티지 샵 많고, 반짝반짝. 여기입니다. 여기는 마스터 스파이시 누드. 이런 느낌. 이거를 먹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앞에 가족분들 계시는데 2인석은 있어서 저 먼저 들여보내줬어요. 그리고 여기 선불이에요, 선불. 그리고 물은 셀프.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와요. 얘는 매운 우육탕 같은 거고, 면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이거는 오리 손질해요. 무서워. 그리고 얘는 소스. 국물. 우와. 마라 맛이 아닌데? 아, 마라 맛 비슷하긴 한데. 후추 맛이 많이 나고 마라탕 같은 맛은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그 향이 약간 있긴 해요. 고기가 엄청 야들나게. 면에도 간이 엄청 충분히 돼 있다. 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쫄깃쫄깃. 면 자체 맛은 약간 라면 맛? 라면 면 맛? 이 소스는 고기를 찍어 먹으라고 준 걸까? 면을 찍어 먹으라고 준 걸까? 소스 찍어봐. 오리엔탈 소스랑 돈가스 소스의 중간 맛이다. 이 면맛 비슷한 맛 알아냈어. 일본 그 UFO? 그냥 야끼소바, 야끼소바.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근데 하나도 안 매워요, 스파이시 누드. 이걸 먹어보자. 무섭다. 뭐야? 느낌이 이상해. 약간 존존한 선지 맛. 존존한 선지. 식감이 뭔가 더 뀨잉뀨잉한 선지 맛이야. 계란 맛있다. 여기는 소기 생활도구라는 그릇? 그런 곳 파는 데고, 그 옆에 소기 식당이라고 식당도 같이 합니다. 저는 요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런 요런 느낌. 아, 예쁘다. 일본 식기류 같은 느낌 많이 판대요. 와, 완전 귀여워. 이것도 예쁘네, 커트러리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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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나는 GD. 진짜 귀엽다.
중산역 감성감성. 오, 여기도 약간 그런 가게 같다. 가방 파는 곳? 지나가다 본 가게인데 뭔가 빈티지 샵 같거든요? 오, 약간 캠핑. 이거 뭔가 했더니 거울이었어요. 귀여워. 여기는 0416 곱하기 1024? 이런 느낌. 옷이 많아요, 옷이. 좀 이상하다, 이거. 아, 이거 귀엽다. 아! 양말. 필터. 됐다. 밀크 티켓이요. 여기는 카페 아르시. 여기 그냥 구글지도로 가까운 곳 찾아서 왔어요. 지금 영업 중인 데가 별로 없어서 갬성 카페 이런 데 약간 낮에 가야 될 것 같고 쳐보니까 수복이 잔뜩 나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화려한 건지 몰랐어. 딸기? 말차 젤리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뭐지? 팥인가? 이 안에 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소스는 완전 단맛이 1도 없는 소스 같아요. 쉬쉬해. 아아. 아우 찌네. 시폰 케이크 부드러워요. 여기 완전 약간 고급 브런치 카페는 체력 보충 타임. 버스를 타볼게요. 아까도 버스 한번 탔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찍고 타고 내릴 때 찍고. 아저씨 조금 스피드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인걸? 우왕 예쁘다. 저는 다시 심원역으로 왔어요. 우와 예쁘다. 그리고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마사지 로봇. 발 마사지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먼딩은 조금 밤에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돈키호테도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988 마사지. 어, 사람 좀 있네. 아, 양말. 바지 봐. 따뜻해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해요. 근데 진짜 아픈데 진짜 시원해요. 와, 진짜 짱짱. 추천 추천. 이거 투. 이거랑 이거 투. 이거 투. 여기 안에서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약간 대만의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두 두 개씩 시켰는데 1,500원도 안 해요. 양이 너무 적을까 봐 좀 걱정되는데 야식이니까 그만 먹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코리안 스타일 매운 만두. 이거는 트러플 만두. 이렇게 낱개로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조탕 트러플이 새로 나왔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데? 트러플 향이 초반에 좀 확 나고 그렇게 막 엄청 심하진 않아요. 육즙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됐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김치만두. 밑에는 살짝 바삭하고 약간 김치 맛이 나요. 진짜 맛있다.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해. 맛있다. 룸 넘버 242. There is something delivered here. Okay. 242? Yes. Thank you. 오, 이렇게 먹어. 손부터 씻고요. 편의점에서 한결같은 취향을 볼 수 있죠. 상큼한 탄산, 레몬맛. 그리고 이거는 그 냉동실에 들어있던 건데 레몬 주스 얼려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완전 레몬즙은 아니겠지? 너무 쉴 것 같은데
밖에다 꺼내놓고 완전 시원하게 마시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마셔봤는데 그냥 레몬 탄산이에요. 좀 달아요, 제 입맛에는. 보통 탄산 음료 맛. 그리고 편의점에 얼음 컵을 안 팔더라고요. 얼음 컵 파는 나라는 일본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얼음 컵 좀 팔아주라. 유럽에는 얼음 컵 절대 안 팔고, 유럽에는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음료는 돈을 더 받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원한 걸 안 마시고 살지? 그리고 이거 짜자잔, 이거는 라틀리에 루터스라는 곳의 누각 크래커입니다. 제가 누각 크래커 맛집을 알아내버렸지 뭡니까? 여기가 다른 누각 크래커를 다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호텔로 배달도 된다고 해가지고 배달시켰습니다. 근데 배달비가 좀 비쌌어요. 뭐 6,000원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막 이거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배달시켰습니다. 여기 3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6개 시켰는데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먹어봐야지. 딱 봐도 누가가 엄청 듬뿍 들어있어요. 아, 너무 좋아. 카톡으로 예약했어요. 대박. 미쳤다리. 진짜 누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 완전 뚱뚱하게 들어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요 겉에는 야채 크래커라서 약간 짭짤한 맛이 나고, 이 안에 누가는 약간 달달한 맛이 나는데, 여기는 약간 차별화된 게 누가가 뭔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럽 쫀득하고 맛이 약간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한 누가 양이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대만 사랑한다. 진짜 하나 더 먹어야겠다. 제 동생은 1시간 전에 비행기를 탔고, 그래서 타이베이 도착을 하면은 한 12시 반이래요.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여기 근처로 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 내리는 곳까지 마중을 가야죠. 언니니까 걱정되니까 새벽 1시 반에 오는데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씻고 쉬다가 동생 데리러 가려고요. 또 뜨거운 물로 몸 지지면서 씻어야겠어요. 아, 세상 개운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110볼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꽂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켜져야 되는데, 근데 드라이기가 안 켜져서 이것도 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껴져서, 이게 JMW 건데 이게 너무 강력한 거라서 안 켜지는지 약간 모터 타는 냄새만 나고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텔 드라이기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말렸습니다. 괜히 가져왔잖아, 무거운데. 고데기는 켜져야 될 텐데. 그리고 아까 돌아다녔는데 계속 비가, 안개비가, 약간 우산 쓰기도 애매한 그런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났다. 근데 내일은 날씨가, 내일은 비가 안 오고 흐리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그 다다다음날, 그 다다다다음날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맨날 비 와. 1시 18분입니다. 아, 세젤피. 원래 코로나 전에는 지금 새벽에도 공항에서 시내로 오는 버스가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택시 쉐어해가지고 돈 모아서 타고 오고 있습니다. 은서증 데리러 갑니다.
은서야! 은서야! 왜 뛰어? 뛰지 마! 가자! 9인승 차인데 아~ 7명만 모인 거지. 아~ 7인승 차가 없거든. 어. 그래서 얼마 냈어? 8,000원. 7,000 얼마? 아니, 그러니까 대만 달러로 낸 거야? 아니, 아니. 그, 현금으로 이체했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이 허전한 거야. 근데 화장실 뒤에 내가 뭐, 내가. 뭐를? 이거, 캐리어를? 아. 이거를 주고. 그걸 왜 손으로 들고 다녀? 아니, 내가 이랬다? 입국자 아무튼 뭔가 느낌이 손이 너무 편한 거 같아. 개뛰어서 또 그 화장실까지 개뛰어 간 있었어. 미친. 그래서 와 진짜 절대 안 잊어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 입국 다 하고 그 출국장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 어. 근데 던킨 도넛을 먹고 싶어가지고 던킨 도넛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 갔다가 던킨 도넛 써서 이거 먹으면서 룰루룰루 하고 딱 왔는데 또 손에 없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어? 나는 그러고 왔다니까.